김민정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 잠시 집을 비웠다 돌아왔는데 베이비시터가 아기를 업고 담배를 피우는 걸 목격한 겁니다. 베란다 쪽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보니까 애를 업고 담배를 그렇게 피고 계신 거예요. 생후 70일 된 아기, 목도 채 가누지 못한 상태였습니다. 몇 차례 담배 냄새를 맡은 적이 있지만 설마 했던 일이었습니다. 갑자기 애가 너무 안 잔다고 나갔다 오시게 돼요. 향수향이 조금 나면서 담배 향이 나는 것 같은데. 전국에 수십 곳의 지점이 있는 업체에서 찾은 베이비시터였습니다. 10년 이상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프리미엄급으로 돈이 조금 더 들 거다 라고. 지점에 항의했더니 말도 안 된다며 오히려 반문했습니다. 아니, 애를 업고 어떻게 담배를 피워요? 베이비시터는 취재진을 만나 아이를 업고 서너 차례 흡연한 것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. 공원에서 필 때는 아기를 업고 아기한테 퍼대기를 씌웠어요. 바람이 부는 방향을 잡아서 아기한테는 연기가 안 가겠고. 경찰은 신체적 학대 혐의로 베이비시터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